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인천지부 이경아 크리스티나입니다. 저랑 제 남편 사무엘이 이 나주에 온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저희가 온게 아니라 주님 성모님께서 얼마나 오묘한 역사를 하셨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7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를 해줘도 잘안 되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다 꼴보기 싫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저희가 손을 꼭 붙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는 모습도 미웠고 쩝쩝거리고 먹는 것도 미웠고 다 꼴보기 싫었었어요. 도장 찍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수원에 있고 남편은 인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법인회사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그냥 남편만 없으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지키고 잘살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저랑 남편 사무엘이랑 둘을 다 꺾어놓고 바닥까지 내려치시더니 다시 나주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리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밑에 직원들이 돈 때문에 아귀다툼하는 그걸 보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커피 한잔 마시러 나온다고 나온 게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날부터 핸드폰 꺼놓고 안 나간 게 제가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정말 그 전날까지 단 한순간도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인천에서 남편 사무엘이 찾아오면 어느 한날은 너무 치근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또 지나고 나서 다음에 찾아오면 또 꼴보기가 싫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스테파니아 언니가 1년 전서부터 나주 얘기를 무수하게 했지만 저는 귀담아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헤어져서 있는 별거 기간 동안에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냈으면 됐는데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이혼 서류를 제출을 안 했었어요. 그 사이에 어느 날은 사무엘이 참 치근하고 안 됐고 저도 모르게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날 사무엘이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밤중에 술을 잔뜩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해서 인천에 수원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대형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도 바닥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저도 바닥까지 오게 하시고 저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파트는 어디로 갔지? 아 제주 땅은 어디로 갔지? 내가 돈 주고 산 8,700원 돈 주고 산그땅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 대기 위해서 제 차까지 팔고 아내 차는 어디로 갔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정말 저도 사무엘도 바닥에 완전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스테파니 언니랑 사무엘이랑 와서 나주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나주로 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웃겼죠. 처음 왔을 때든 생각이 내가 두번 다시 여기 오나 보자였어요. 너무 졸려고 피곤했고 온몸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주만 오면 기적처럼 제 일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갔어요. 정말 기적처럼. 이건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게 다졌던 제 마음이 눈녹이 하나씩 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인천 차량에서 은총 지원할 때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지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주님께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매달 첫톤 순례를 꼭 오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매달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 축복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온갖 기도 지향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조금씩 조금씩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순례 때,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처음이었어요. 제가 영의 세계를 강하게 느낀 건 지난달 순례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1차에 가면서 미워했던 작은 오빠. 미워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용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용서 못했던 작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저희 형부도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3천인가 4천쯤 제가 이제 콧물을 닦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장미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맡았더니 장미향이 강하게 나요. 옆에 있던 사무엘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을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댔더니 사무엘도 깜짝 놀랐죠. 그게 강렬한 체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은총들은 주셨는데 제가 영적으로 강하게 느낀 거는 지난달 순례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4척까지 한 차 한 차 갈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한 사람 한사람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14척까지 한 분 한 분 놓고 축복기도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엘이랑 그래요. 아, 가정성화가 첫 번째구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은 내 자신이 회개할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순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까지 눈물로 무수한 기도를 한 우리 스테파니아 언니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사무엘 마음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시켰던 거 제가 보상하는 의미로 요즘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저희가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거 이쁘게 봐주세요.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